안녕하세요, 형님들. A게임TV입니다. 달빛이 사운드 들어왔으니까 설정을, 무제한으로 해놨구나. 30으로 바꿔놨고요. 오늘 패치가 있었어요. 패치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 바람에, 정기 점검, 긴급 점검, 이런 점검 순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상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생형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는 형님들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바뀐 걸 봤더니, 죽음의 사원 있잖아요. 월드 던전에서 죽음의 사원 어디 갔어? 죽음의 사원 1층. 여기가 몬스 레벨 190이네요. 와, 이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못 갑니다. 이게 290만에서 어떻게 480만이 됐지? 와, 480만이 되면서 여기 뭐가 좀 특이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오길래 그러더라. 여기 아마 이게 나옵니다. 월하의 고대 마석. 월하의 고대 마석. 이런 마석들이 이제 나왔는데, 저거 도감 작업,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됐고, 그릇에 올라왔는데, 지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미친 듯한 가격으로, 올라왔는데, 이미 이런 것들 형님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 한다고 되진 않겠죠? 이거 5 만들면은, 물리관통, 이런 것들, 5, 3, 5, 3, 3,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말도 안 돼, 7. 7을 어떻게 해, 이걸. 5, 7. 이거 근데 요즘 참 신기한 게, 이거 도감 작업하시는 그 기획자님들 이 기분도 있고 2강 뭐 3강 4강 뭐 이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본이 5강부터입니다. 5강 7강 이거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도 좀 있어야지 물건도 좀 팔리고 3강 정도 되면 또 하고 이래야지 기본 5, 7 그냥 이런 식으로 너무 좀 뭐랄까 이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도감 작업하기 힘들다고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파멜의 고대 마석은 17,000 다이아, 통찰자는 4만 다이아, 4만 다이아, 2만 다이아 이렇게 하네요. 통찰자도 여기도 5네, 5, 7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와, 이건 기본이 5강, 7강에 얼마나 날려 먹으란 얘기야. 이게 왜냐면 엄청 날려 먹은 거 형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저 여기 보시면은 다 날려 먹어가지고 이쪽에 죄송합니다. 너무 인벤토리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 이 마석들 1강 돼 있는 거 이거 다 계속 1강도 힘들죠. 2강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계속 날려 먹고 있습니다. 여기 모아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전투력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거랑 음식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머리 쓴 거예요. 이런 음식들도 음식을 많이 퍼져요. 죄송합니다. 이게 감기 기운이 오늘 있어가지고요. 음식이 계속 퍼져요. 그럼 사람들은 뭔가 아이템을 받으니까 많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넘쳐나도록 많잖아요. 이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러면은 이거를 다음번에는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음식으로 주는 거죠. 결국 많이 퍼주지만 결국 유저는 다 못 쓰고 결국 또 삭제되고 이런 아이템들은 기획적인 아이디어로 개발사에서는 좋은 거죠. 개발사에는 잘 만든 거긴 한데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상 받았고요. 그래서 음식이 닭볶음탕, 통다리구이, 전복구이 이런 거 들어왔고요. 그리고 죽음의 사원 2층도 바뀌었네요. 480만에서 500만. 그러니까 죽음의 사원 자체가 원래 밸런스가 1층을 너무 좀 잘못 만들어 놨다라고 자기들이 판단한 것 같아요. 죽음의 사원이. 그러니까 1층, 2층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이번에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신자의 무덤 5층. 던전에서 여기는 배신자의 무덤, 신규 5층 추가되어 있는 배신자의 무덤 여기 있죠. 5층. 여기가 이제 몬스터가 경험치가 상향 조정된다고. 여기는 제가 갈 수 없는 곳이니까요. 배신자의 무덤 경험치가 레벨이 성장 가이드에서 전체 사양터에서 내려보면 나옵니다. 배신자의 무덤 어디 갔지? 배신자의 무덤 죽음의 사원 배신자의 무덤 5층 400에서 450만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지금 310만, 320만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이 한 400만 가까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점차 400만, 500만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400, 지금 한 380만 정도 돼야지 중수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은, 그리고 지갑 조금 열수 있는 형님들 바로 지금 시작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한 2주, 1, 2주 그냥 바짝 써버리면 더 빨리 오르겠지만 좀 천천히 쓴다 해도 한 2주, 3주 정도만 해도 거의 90레벨은 기본 넘기고요. 94레벨 정도? 뭐, 그 정도에다가, 전투력은 한 350만, 60만? 네,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고를 수 있는 아이템들도 가격이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초월 갈라틴, 뭐 이런 거 초월 아이템도 그냥 딱 세팅해버리고, 초월도, 아우, 너무 귀찮아.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거 하리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박혀 있는 거. 866, 이런 것들, 요거 좀 정말 6,000 다이아 더 주면은 신화, 이게 계속 박혀 있는 거, 14, 5, 이런 것도 살수 있어요. 요거는, 뭐 이래 더 비싸지? 658. 658. 뭐, 이것도 좋네요. 오, 진노의 무기 마법소 좋네요. 네. 6, 신화의 진노. 아, 그러네요. 이게, 근데 29,000 다이아, 예, 29,000 다이아 정도 이런 식으로 사면 됩니다. 이 방어구 자체도 방어구도 전체로 해가지고 이런 건 초월 거, 예, 사면은 다 금방 이게 한 350만 원 그냥 쉽게 넘어가는, 예, 저처럼 이제 무과금으로 맨날 땅에서 10원짜리 주워 가지고 판매한 사람은, 예, 몇 년을 해도 지금, 예, 310만 전투력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 뭐, 제 용의 인장 제작 리스트가 또 늘어났네요. 제작에서, 용의 인장에 들어가면 용의 인장에서 이런 것들. 와, 찰나의 용의 인장 1,500개면 너무 많잖아. 이 도대체 현금으로 얼마야? 한번 현금으로 계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최고 강화 주문서, 요거 많이들 하시겠네요. 최고 강화 주문서, 초월 강화의 조각, 이런 것도 좋네. 아, 확률이다. 10%. 야, 이거 속게 만들었네. 속네요, 속아. 제작 결과. 야, 10%, 10%. 세상에. 이거는, 아, 진짜 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형님들이 아니면 이건 하면 안 됩니다. 확률 10%입니다. 내가 찰나는 용의 인장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용의 인장,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번 꼬아놓은 겁니다. 예, 용의 인장을 사게 만들어서, 용의 인장이 만약에, 800개를 팔아요. 800개를 1,000원에 팔어. 그러면 사람들은, 오, 1,000원이면 800개 괜찮네 싶은데, 실제로는 찰나는 용의 인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실제 찰나는 용의 인장을 만들면은, 800개가 아니라 1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또이 100개를 만든 걸 가지고 여기 용의 인장에 가가지고 저런 확률, 예, 확률 놀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이거는 헤비 현질 하시는 형님들 아니면은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확률 10%가 뭡니까? 그리고 이동석 재료, 고대 마석, 고대 마석 여기서, 아, 이것도 확률이네. 5%? 미쳤다. 5%. 와. 용의 인장이 2,000개가 들어갑니다. 찬란한 용의 인장이.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 하시는 형님들은 정말, 정말 돈이 많은 형님들, 요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소모품 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축복받은 최고급, 예, 용의 각성석 상자. 요거 맞죠? 용의 각성석 상자. 요거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찬란한 용의 인장 다 썼나? 아이고, 용우 인장 다 썼네. 아, 용우 인장 다 써버렸습니다. 아, 용우 인장은 저기서 상점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하하, 이런 다 써버렸네. 이건 저런 거 만드느라고 다 써버렸습니다. 용우 인장은, 네, 이건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네, 이걸로 뭐 제작만 돼 있지. 이걸 살려면은 또 상점 뒤져야 됩니다. 상점에서. 자, 이벤트 쪽에 가면 이제 용의 인장 이런 게 나오죠. 폭날 강화 패키지. 이건 뭐지? 최후 강화 주문서랑 이런 게 여기 용의 인장 상자 있네요. 요거 용의 인장. 요거를 구매를 해야 되겠네요. 이노센트도 주네. 이런 거 괜찮네요. 이거. 와,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열심히 모았는데 12,000 다이아 열심히 모았는데. 와, 야, 이것도 좋다. 만 다이아. 만 다이아 주면 이거 얻을 수 있네. 와, 혹하긴 하는데요. 아, 이거는 그거구나. 이거 사고 나면은, 아, 한번 사고 나면은,
아, 이거 만다야. 아, 이거네요. 이거 밑에 버튼 보이시죠? 만원 주고 사면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왜 이렇게 해놨지?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저두 개를 합쳐놓으면은 사람들이 아, 만다야 주고 사겠다 그랬는데, 굳이 이거 웃기지도 않게 만 골드 이거 해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기획 잘못했어요. 이게 딱 첫눈에 봤을 때 사람들이 확하게 끌어야 되는데, 괜히 요거 사고 요거 하면 더 줄게 라는 보너스 형식으로 만드셨는데요. 굳이 이걸 보너스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다 넣어가지고 으리으리하게 만들어야죠. 에이 참, 요거 사고 나면 4천 다이아 4천. 아, 이거 사고, 아, 개정당 2회 이거 두번 사고 나면은 요거 4천 다이아, 와, 8천 다이아 들어가네 이거는. 와, 이거 사고 나면 보너스로 요거 주겠다는 거네요. 저거 다 사면은, 다 사면 이거 주겠다는 거네. 아, 진짜 이거 구매를 해야죠. 왜냐면은 저게 경험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이브에서 끝나버렸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끝났고요. 아, 참 우편함으로 뭐또 왔네요. 파티 던전네. 자, 방금 획득했던 것도, 아, 이거 스킬 강화도 해야 되는구나. 홍날 강화 패키지, 탈피 상자, 사인 추가 보상, 용의 인장, 네, 용의 인장 만들어야 되고요. 용의 상자 요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에라이, 뭐, 이런 거 하나 나왔고요. 룬도 파티 던전 룬 열고, 그 다음에 탑핏 랜덤 열었고, 880개 나왔네요. 제작에 들어가서, 용의 인장에 가가지고요. 용의 인장에서 소모품에 가서 찬란한 용의 인장, 네, 맥스. 아, 110개구나. 제가 계산 잘못했어. 110개 여기 만들었습니다. 근데 110개 만들고 나면은 용의 각성석 상자 만들어야죠. 아이고, 이거 부족하네. 5개밖에 못 만드네. 10개 만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 한번더 사야 되네. 어우, 비싸. 네, 요거 한번더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고 나면 이제 4천 다이아죠. 우와, 4천 다이아, 4천 다이아. 거지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또 요걸 구매를 하고, 또 각성 요거 열고요. 이거 용의 상자 열어가지고 좋은 거 나옵니까? 이거 안 나오는데. 네, 또 880개 있으니까 110개 만들어야죠. 제작해서 용의 인장 가서 소모품에서 차량 용의 인장 맥스.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걸 딱 만들고 나면 이제 해야 되는 게 용의 각성석 패키지 요거 맥스. 아, 예, 각성석 상자 죄송합니다. 상자 10개 제작. 차량 용의 인장 20개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스킵 했으면, 스킵 딱 하고 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써야 되는 이유 아시죠? 이거는 모든 데미지 30, 스킬 데미지 증가, 마법 방어력, 방어력, 명중, 경험치 획득 150%. 이 경험치 150%가 중요하거든요. 던전에서 지금 특화 던전에 제가 일단 아무 데나 좀 집어넣겠습니다. 스킬 던전, 장비 던전이 제일 빡세요. 장비 던전이 제일 아프고요. 그 다음에 경험치가 제일 안 아픕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 10개, 용의 각성석 상자. 이 시스템으로, 설정의 시스템을 열어볼게요. 시스템 딱 열면 시스템이 막쭉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1300개 획득했습니다. 1300개 획득했습니다. 1300개?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이게 어떻게 이득 본 건가? 잠시만요. 1300개? 여기서 이게 획득이 10개 열었는데, 1300개면은 1000개씩 획득했던 거네. 1000개씩 획득했다고 보면 되네요. 1, 2, 3, 4, 5, 6. 여섯 번째가 걸렸네요. 아, 아쉽다. 밑에 2000개도 있고 한데, 그래도 결국 이게 확률이다 보니까요. 확률 이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확률 결국 돌리다 보면은 거의 중간쯤에 나오는데요. 뭐 크게 손해는 안본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각성석 같은 경우는 현재 0.29까지 떨어져 있네요. 예, 다른 가격들은 탈라시아나 뭐 이런 거 제가 그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 그리고 더 봐야 되는데. 그리고 뭐 채팅창 내 시간이 표시됩니다. 잠시만요. 채팅창에 시간이 표시된다고? 일반으로. 아, 앞에 시간이 다 표시됐구나. 예. 22시 24분 이런 식으로 시간 표시했네요. 이게 뭐 시간이 좀 중요한 게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스페셜 다이아 패키지, 뭐 패키지들 계속 패키지네요. 패키지. 이벤트도 있고요. 이벤트 보니까 뭐 초월 강화, 예, 이벤트 요거 여러분들 데일리 받는 거 요거 이런 것들도 주간 누적 보상 이런 것들 꼭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다른 거는 황금빛 판도라의 상자, 네, 판도라의 상자. 아, 맞아. 오늘 요 이벤트 돌아와서 또 제작도 할 수 있구나. 이벤트 쪽에서 닭뼈로 뭐 스킬 강화 주문서 상자. 이건 뭘 주길래? 스킬 강화 주문서? 초강란 이노센스 잠재된 폭날 선물 폭날 룬 상자. 예, 폭날 룬 상자 요거 좋죠. 일반 룬. 요거 제작 먼저 하고요. 각성가루 상자. 그리고 복날 선물상자, 선물상자가 제일 좋긴 합니다. 선물상자도 이렇게 보통 여기 많이 담아주니까요. 요거 됐고 나머지는 뭐 필요하면은 해야 되긴 한데 이 이벤트 용의 눈물 선택상자 이것도 좀 별로예요. 1, 2, 3까지 밖에 없어요. 4, 5도 없고 이거 하시는 분 있나? 이거 조각 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잠재 이벤트 영혼 정수 뭐 네 그저 그렇습니다. 고대 마석 뭐 이런 것들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형님들도 즐겁게 또 게임 플레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런스도 좀 잘 맞춰주고 도감 쪽도 조금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도감 너무 대충 만들어요. 요즘 기획자가 없나? 어떻게 도감 쪽을 이렇게 대충 만들지? 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도감 쪽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오늘 패치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형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